아들 어떡하냐? 거의 뭐 울지지면서 아버지가 화장실 사고 나서 위독하다라고 전화를 받으셨나요? 천천히 밀려 올라가는 기계인데 거기에 이렇게 눌리셔서 이제 이 목 쪽이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이렇게 껴있는 상태. 옆에 누군가 있었다면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왜 여기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고 경위를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건 이제 CCTV로 뭐라도 들으면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리는데 조금은 해소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이 되면서 사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사 결과도 들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는데 10일째 한다면 뭐가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화가 더 많이 났었거든요. 마치 어디서 그냥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그렇게 애도를 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직접 와도 사실은 이제 대표이사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저쪽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연락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뭐, 일부러 약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전에 약속이 돼 있으십니까? 아니요, 약속은 안 돼 있고, 전화 통화 안 돼가지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제영역 진행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그 재해자 발생한 거 있잖아요, 5월 13일 날.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배 측 입장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면은 언제 뭐 약속을 잡고 다시 올까요? 예, 좀 말씀을 드리고 따로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관련자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그런 사고를 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는 맞는데 뭐 디테일하게 뭐 어떤 분이 잘못했다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조사 중이라서 뭐 좀 사실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런 사안입니다. 한 근무지에 두 명이 같이 근무하는 게 2인 1조잖아요. 업무 과정으로 지금
이거는 혼자 근무하는데 벅차다고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망 사고가 나면 일단은 보상의 유족하고 보상의 문제만 마무리가 되면 그냥 일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식으로 계속 그래 해왔습니다. 이 회사가 정말 이제는 안 다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충분히 저희는 안전해진다고 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좋아지고 너무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표현은 잘 못하시는데 아들들이 온다 그러면 이 고기도 사다라 주시고